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홍준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불안해서 인지 연일 자꾸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저격에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번 소식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홍준표, 한동훈 겨냥한 말폭탄 수준 민망할 지경. 집권 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신 내뿜는 파괴적 악담이 자멸을 재촉하려는 듯싶어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다. 선거 기간에도 걸핏하면 자신이 속한 정당을 헐뜯기 일쑤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젠 귀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로 정치인이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에 걸맞는 사리분별과 언행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말폭탄을 쏟아내며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 찾기에 나서는 드시퍼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절로 헛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왜 참패하게 됐는가? 선거 기간 계속된 홍 시장의 무분별한 언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야권의 타락상과 온갖 막말 등 국민적 혐오감이 상당했음에도 홍 시장에 돌출된 어깃장 때문에 상쇄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낯뜨겁게 여기며 자중자애할 수 있어야 한다. 기실 총선 전국에서 여권 전반에 대한 여론 흐름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그것을 향해 가리켰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108석을 얻으며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한다. 그가 최전방에 나섰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남겨진 과제가 있다. 부패하지 않은 강직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우수한 정치적 자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큰 맥락에서 정치 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국민 다수와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컨텐츠도 갖춰져야 한다.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정치판 생리도 꿰뚫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층 넓고 깊은 사유와 공부가 요구된다. 이는 범죄자 잡는 검찰 시각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욕망의 승강기도 아닌 것이며 오롯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헌신의 길에 있음을 새겨야 할 일이다. 홍준표 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한동훈 겨냥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고 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말한다. 홍 시장은 항성과 행성이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켜 폐쇄자, 배신한 사람, 문재인 사냥개 등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항성과 행성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일컫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고 적었다. 또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되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썼다. 총선 후 정치 무대를 벗어나 있으나 곧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변검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그간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한동훈 견제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몇 차례 유난 갈등을 거치면서 둘 간의 사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찬을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홍 시장을 띄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고 홍 시장 역시 차기 경쟁자 제거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나온 그림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 홍 시장의 최근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지금에 와서 한 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왕세자니 폐세자니 하면서 당의 얼씬도 말라는 당의 정치 선배도 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패하고 난 뒤에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말했다.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이어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네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라며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홍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며 당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명주를 이어간 것이라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 등을 꼬집었다. 그는 천신만 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적었다. 홍준표는 이렇게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했던 관계자들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절 대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보좌관과 당직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족했다며 여러분 노고가 컸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들께 드리는 글을 보내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은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며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라고 했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곁에서 보좌한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한 전 위원장이 선거 때 헌신한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며 새벽에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고별사 전문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들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했죠.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칩시다. 그래도 힘냅시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합니다.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건 자기 책임이고 끝까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 홍준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커가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총선 패배와 관련해 본인 SNS에 올린 글에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거다라면 이탄 내 탓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홍준표는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는 지난 12일에는 천신만 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닥을 쳤다고들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며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그때 상황 재현하지 말자. 책임질 사람들이 나갔으니 이젠 내 탓 내 탓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라고 했다. 홍준표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문구를 인용하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폐허의 대지 위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외쳤다며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봅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야말로 실신할 정도로 에너지가 다 고갈될 정도로 쓰러질 정도였는데 그동안 컵라면을 먹고 콜라를 마시면서 이동하면서 빵을 먹고 한 곳이라도 더 돌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라고 여러가치 한동훈 위원장을 부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인해였습니다. 또한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검찰을 오래해서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홍준표는 벌써 대선에 두 번이나 나와서 다 떨어졌습니다. 홍준표도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안 했으면 공천을 못 받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은퇴와는 선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대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당분간 재충전과 자맹을 통해 향후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을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이라고 운을 띄우며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셨다 제가 부족했다라며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들에게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무엇을 고칠지 함께 알아내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곧 돌아오겠다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고생 많이 했다. 100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이 뛴 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이재명은 일하는 척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하기 위해 뛰었지만 그러나 민심과는 다른 편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심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